씻고 닦고 청결을 유지하는 거는 살아남기 위한 기본이야. 우리는 지금 부동산 투기를 하고 땅 투기를 하고 아니면 이제 주식 5년, 1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더 빨리 진행이 될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몇 개월째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좀 뭐가 있을지 선생님께서 좀 봐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가 바뀐다. 그 문화가 어떤 거냐면, 그전에는 극장을 가고, 야외 공연 활동, 여러 가지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야외 활동이 굉장히 많아서 참여도가 많았고, 네. 코로나로 인한 문화의 형태가 바뀌는데 그것은 개인주의가 발달할 것이고 독단적인 것이 발달할 것이고 더불어 영화나 드라마나 기타 등등의 예술적인 것의 공연의 횟수가 줄어도 형태가 바뀌는 거지. 무관객, 내지는 인터넷 공연, 개인 채널, 그 다음에 다운받아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환을 하면서 또 수출이나 수입 부분에서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두 번째는 주거지에 대한 변화. 왜냐하면 그전에는 원룸, 투룸, 1.5, 그 다음 빌라, 아파트, 단독, 기타 등등의 주거 형태가 있다면 좀더 보완이 잘 되는 것. 이 말은 꼭 도둑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출입을 제한하고 한정된 사람들만 오고 가면서 좀더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향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안전한 집을 찾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경비, 보안 부분에서는 온도를 잰다든가 자동 센서가 있고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제한이 주어지죠. 그러려면 집이 더 고가가 된다든가 좀더 시설이 위생적으로 더 철저하게 변화를 한다든가 이건 앞으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변형을 한 변종의 바이러스가 계속 생긴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처를 할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의료에 대한 진찰이 예전에도 이런 건 있었지만 좀 더, 이 커뮤니케이션으로 할수 있는, 화면으로 자가 진단, 의사하고 직접 맞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바이탈 리듬이나 기타 등등의 스위치 하나를 몸에다가 장착을 했을 때, 이런 EKG나 펄스부터 혈액 검사까지 자가, 집 안에서 다할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흘러가면서 돈의 흐름이 또 바뀌어.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지금 부동산 투기를 하고, 땅 투기를 하고, 아니면 이제 주식, 증권, 코스타, 이런 거에 이제 지대한 영향이 여전히 미치고 있지만, 지금부터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본다면, 5년, 1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더 빨리 진행이 될 거야.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기화되면서 미리 예언을 했던 삶의 형태가 생각보다 일찍 왔지. 이미 지도층이나 이 지식인층은 지구의 삶이 흘러가는 방향은 이미 10년, 20년을 내다봤기 때문에 자기네들 살 길은 다 터놓은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 개미들은 이제 작살 나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일찍 왔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바뀌어.
더 이상의 주식이 이렇게 몰리는 걸 보면 바이오, 약품, 제약, 그 다음에 위생에 관련한 세균, 바이러스의 방역 이러한 형태로 바뀌면서 그 다음은 아무리 어려워도 차는 사게 될 거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너무나 큰 노출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한 경차라도 나는 내 공간에서 내 몸을 보호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할부가 됐든 뭐 현금 거래가 됐든 소형차라도 요번에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근무의 형태는 우리 출근해서 몇 시에 땡하고 퇴근하죠. 근데 지금은 점점 더 자택근무를 신청하게 되고 이 안에서도 모든 네트워크로 인해서 통신망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한 시대가 곧 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다음 바이러스를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이 우리들은 일단 마스크나 소독제나 이런 스프레이 계통, 바르는 계통 이런 기본이고 내가 남들과 대화를 하는 문화가 줄어든다는 건 퇴근 후에 회식이 없어져. 어디 술집, 음식점에 늦게까지 모여서 단체 생활이라는 게 없어지고 점점 개인 생활이 되어가기 때문에 항균에 들어간 모든 제품 하다못해 비누, 치약, 스프레이, 소독제, 특수 성분이 포함된 연수기 공기청정기에서도 바이러스는 기본이지만 그것이 좀 더 디테일하고 성능이 고성능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서부터 내 직장의 모든 생활까지 심도 깊게 여러분들 미래를 5년 후, 10년 후 멀지 않습니다. 그거 철저하게 준비하고 씻고 닦고 청결을 유지하는 거는 살아남기 위한 기본이야. 여러분들 험난한 세상에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감사합니다.